새로운 음식이에요. 카시아래요. 디아블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. 요 삼지창 같은 걸 들으면서 적을 콕콕 찌르는 앤데 기술부터 한번 보시면 Q가 이 번개의 힘이 깃든 투창을 던져서 처음 적중한 적에게 피해를 주고 적중한 투창은 두 갈래로 갈라진대요. 운전면허 T자 오케이?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돌격병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. T자 코스로. 자, 그 다음 W를 쓰면은 2초 동안 실명을 하게 한대. 0.5초 후에. 그리고 실명한 대상은 그 15%의 추가 피해를 준대. 이거는 팀원들이랑 잘 연계를 하면은 오지겠죠 아마? 2초 동안 15%. 그러니까 약화 변이 같은 거지. 이런 식으로. 이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요게 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난격. 이건 뭐냐? 적에게 돌진한 후 전방의 적들에게 1.5초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와다다다다 피해를 준대.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 하신 분들 그 춘리 발차기 아시죠? 춘리 발차기. 오케이. 패시브가 꽤 좋아요. 탈 것을 타지 않은 채로, 그러니까 이렇게 탈 것을 타지 않은 채로 이동을 하잖아요. 이동하면 여기 오 방패가 왜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? 이게 패시브가 발동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봐. 이거 봐, 반짝거리잖아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리 방어력이 65 증가한대. 영웅으로 일반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65% 감소한대요. 그러니까 도망갈 때 얘를 때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. 근딜이나, 그러니까 평타 기반 근딜이나 평타 기반 원딜. 해머한테 막 저 말씀 나오시네. 해머한테 거의 안 달아요. 궁극기는 뭐가 있느냐? 번개 구체. 적 영웅에게 번개 구체를 딱 던지는데 번개 구체는 다른, 그러니까 카시아나 다른 적 영웅으로 가며 최대 6번 튀고 적에게 적중할 때마다 약 400의 피해를 준다. 그러니까 2400의 데미지가 라이트닝 볼트가 들어가는 거지. 구속의 빛. 발키리가 적 영웅을 깨면서 빛의 파동을 내보내 주위 적들에게 439의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든다고? 3초 동안? 저 움직이시겠어요? 야 이게 진짜 길다. 엄청 긴데? 엄청 기네 생각보다. 이거 관통도 있네. 미쳤다리. 포킹 오셨다리. 네, 퀘스트 완료. 아 이거 짧은 재생되기 시간. 이런 상황은 안 나오겠지만 물론, 그러니까 한타에서 이런 상황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데도 녹이는데 막 에바 야 이거 바이킹이라 그렇지 좀 에바긴 하네. 근데 그러니까 이 Q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한타 때 강한 느낌이네. 단일로 싸우는 거는 평이 훨씬 좋고 이렇게 못 맞추면은 또 에바 되잖아요. 이렇게 애들 모여있으면은 확실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애들 모여있으면 지금 제가 가는 특성, 그러니까 한타가 자주 벌어집니다. 지금 요한나만 맞으니까 쿨타임이 그렇게 빨리 줄지가 않아요. 퀘스트 완료 하는 거 치면 아 줄긴 주네. 퀘스트 완료하니까 빨리 주네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우와 영웅 피해 13만 줬네 할 동안.